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그렇지,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돌리고 주차를 돌리고 당하지 말고 왜 이렇게 와이퍼를 왜 건드려? 주차 브레이크 올리라고 내가 건드려.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와이퍼 끄고 와이퍼 위로 올려야 끄지. 오프 돼 있잖아. 오프 글자 보이다 글자. 네? 아니 건드려 여기 미스트잖아. 오프 돼 있잖아. 오프 건들면 안 돼. 봐봐. 네. 오프 껐잖아. 그럼 왜 자꾸 건드려? 아. 전화표 없잖아. 오프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위치야. 화장실 갈 때도 불 켜고 들어가고 나올 때 불 끄잖아. 똑같이 스위치야. 헷갈릴 게 없어요. 네? 주차 브레이크 제대로 올렸어요? 네. 시험 볼게요. 네. 자, 집중해서 해요. 완전 떨어져요, 오늘. 네. 본인은 우리도 떨어져야 된다. 실력은 아직. 네. 제발 하고 싶어. 감점 하나 일일배 하지 말고. 네. 80점만 해. 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내려 할게요. 음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겠죠? 내려 피 챙기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